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오늘도 반갑습니다. 오픽에서 사용하는 자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됐던 13가지 답변 모음, 저주받은 13가지 답변 모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내용은 그 학원 강의에서 사용된, 자주 사용되는 그 맞는 경험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. 그 오픽 주관사인 삼성 멀티 캠퍼스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,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용돼서 그 페널티로 NH등급, 뭐 소위 말해 농협등급을 준다는 그 13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. 그것을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모른 채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 맞는 답변이 경험 부분에, 사용하는 부분에서 혹시 겹쳐서 여러분의 불이익이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. 자, 13가지 답변이고요. 이 모든 13가지는 그 오픽 주관사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서 절대로 나의 시험 답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몇 년 전에 그 오픽 스크립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약 1,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NH를 맞는 NH 사태가 있었습니다. 그때 어떤 걸로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지를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요. 이 자료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. 그 1번부터 13번까지 제가 쭉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런 스크립트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Twisted angle. 이거는 뭐 발이 접질렸다 이거죠. 뭐 이런 거죠. 언제 한번 나갔는데 When I went jogging, I sprained my ankle. 뭐 이런 내용이에요. I twisted my ankle. 뭐 그래서 부상을 당했다. I got hurt. 뭐 이런 내용으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큰일 날 답안입니다. 물론 운동을 하다가 또는 어딜 갔을 때 다리를 접질 순 있죠.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소재가 반복적으로 약간 치팅, 그 좀 컨닝이죠. 컨닝이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. 그 얘네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rehearsed speech, 뭐 준비된 답안, 준비된 답변, 뭐 또는 recited speech, 반복적으로 연습된 답변, rehearsed materials, recited materials,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. 발목이 접질렸다고 하다간 여러분의 성적도 접질릴 수 있다는 거 유의하세요. 자,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spilled coffee on white pants 입니다. 이거는 뭐 내가 그날 입고 나간 게 내가 white shirt나 white pants를 입었는데 그때 뭐 커피를 쏟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다. I bumped into somebody and I spilled coffee on it. 뭐 이런 거죠. The coffee was all over.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것들. 커피를 흘렸는데 white 뭐 셔츠나 white pants에 흘렸다. 요 내용 금지입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이거 다 놓치지 않고 혹시 여러분의 스크립트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집 관련 문제인데요. 기억에 남는 또는 집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느냐 라고 할 때 changing wallpaper that had mold on it. The cleaning project took about a half day. 이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뭐 집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집안에 뭐 변화를 준 경우에 그 집안에 곰팡이가 있었다. 그래서 그 wallpaper를 교체했고 또 그거를 바꾸는 게 뭐 하루 반나절 걸렸다. 뭐 요 내용이에요. 네, 요거 주의하시고요. 자, 그리고 다음입니다. 네, 네 번째고요. Interest in music. 음악에는 관심이 있는데 뭐 I usually like ballads. 발라드 좋아하고 but sometimes I like to listen to upbeat music when working out or driving. 예, 요거 좀 조심할게요. 발라드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죠. 예, 할 수 있는데 상황은
제 조심하셔야 할 것이 발라드를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그 상황이 그 upbeat music, 뭐 기분이 좋게 하는 music, upbeat music, 그거를 when working out or driving, 이 상황이 똑같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. 이것도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은 콘서트 관련입니다. Coming up on a concert on the beach with Psy and others who all need their signature numbers. 네. 요것도 조심하게 Psy concert를 뭐 그죠. When I was walking on the beach, I saw a Psy concert going on.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. Psy concert가 갔을 수도 있죠. 하지만 그 해변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하면 이것도 금지가 되겠습니다. 다음입니다. 이건 좀 황당한데요. 좀 인과관계도 안 맞죠. Running into someone while on the phone. 전화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맞닥뜨렸고 Who later becomes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or spouse. 그 배우자가 됐다는 내용이에요. 우연히 만난 사람이 배우자가 됐다. 뭐 이거 완전 황당하지만 진짜 많이 썼나 봐요. 네, 자 다음입니다. 이것도 집안 관련된 내용이네요. Living in a house with a garden as a child. 어릴 적에 garden 있는 집에 살았어요. But now you have to be considerate of your neighbors because you live in an apartment. 지금은 apartment에 사니까 그 주변에 있는 neighbors를 considerate of them 또는 뭐 mutual respect 그들에 대한 좀 이렇게 네, 이웃을 이제 존중하며 살아야겠다 뭐 이런 내용 네, 이것도 또 그러니까 I used to live in a house with a garden as a child 뭐 이런 내용이죠. 어릴 적에 garden에 있는 house에 살았는데 now I live in an apartment now I have to show more respect to others who live next door 뭐 이런 내용. 자 그리고 다음은 네, 화장실에서 네, 이건 집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 적이 있느냐 했더니 getting locked in the bathroom at home or vacation 이게 문이 잠겨가지고 못 나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있을 수 있죠 it could happen anywhere 네, 근데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잘못된 답으로 인식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네, 그리고 프로젝트 할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느냐 학교 생활 할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요 Having the computer freeze 컴퓨터가 이제 얼어붙은 거죠 Didn't work at all while working on an important paper that is due in one hour 한 시간 뒤에 due 꼭 내야 되는 제출해야 돼요 You need to submit 제출해야 되는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프로즌이 된 거죠. 네,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. 이거 안 돼요. 자, 그리고 이건 더 안 알려진 내용입니다. Spending time at home on your last vacation. Fast with family. 그 지난번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vacation을 보냈다. Then meeting old friends from school. One of them is getting married. 그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고 You also did some soul. searching and thought about your career and future. 뭐 그 미래에 대한 것도 좀 미래의 직업을 위해 구직을 하고 있다 뭐 등등. 자, 그리고 온라인 관련된 배송 답을 한 거죠. 뭐 인터넷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느냐 또는 테크놀로지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느냐라고 할 때 placing an order online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고 that did not arrive it didn't show up on time 그 나타날 시간에 주문이 오지 않았다 뭐 이것도 예, 이번에는 그 recycling 재활용 관련된 건데요 recycling as a community event 그러니까 community event로 그러니까 이게 community 하면 우리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물론 동호회 우린 그런 식으로 많이 쓰지만 동네에서 있었던 일 중에 리사이클링을 언급하는 거 네. 그때 getting candy as a child from the person collecting recycling 그 리사이클링을 하는 동안에
그 누가 캔디를 준 거죠. 예, 뭐 이런 상황. 예, 그 네이버가 one of the neighbors gave me a candy. 뭐 요 내용 하는 거 금지. 예, 동네 얘기할 때 캔디 언급 금지. 예, 리사이클링 얘기할 때 캔디 언급 금지. 예, 이거 기억하시고요. 자, 마지막입니다. Borrowing a friend wireless mouse that broke. 예, 그 이거는 그 친구의 물건을 빌린 적이 있느냐라는 롤플레이 문제가 있어요. 네.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마우스를 빌렸는데 that broke. 네. 마지막에는 그게 고장났다. 뭐 이 내용. 그러니까 마우스 빌리는 거 안 돼요. 네. 그리고 그거 고장났다고 하면 이 그 채점자들은 딱 여러분한테 농협을 선물로 줄 겁니다. NAC를. 네. 자, 지금 살펴본 13 내용은 여러분의 답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요. 이 내용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빼시고 다른 내용으로 채워 넣으십시오. 그리고 교재가 2017년 이전 교재라면 과감히 폐기하시고 예, 그 내용을 활용하시면 이런 답변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던 간에 예, NH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실제 그 OP 후기를 보면 그 연수를 갔다 오고 뭐 미국에 2년 3년 살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인데도 NH를 받은 만큼 It could happen to you. 네, 그래서 꼭 제 말을 들어주시고요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, 오늘 13가지 저주받은 답변 꼭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leave them out. 네, 전부 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차라리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경험으로 채워넣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될 겁니다. 자,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 업데이트된 영상 챙겨보십시오.